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1번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고요.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도큐멘트를 선택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드는 80을 입력하시고 하단 어드밴스드를 클릭해서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녹음자를 꺼냅니다. 그런 다음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이 원점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디자인 레이아웃에 맞게 녹음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서 화면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작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할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안내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 경로인 라이브러리 내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GTQ 폴더에 수험 번호 다시 성명 다시 1로 파일명을 지정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일러스트레이터 AI로 지정을 하십시오.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자, 버전은 사용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 버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CS6를 클릭하고 확인하시고요. OK를 눌러서 저장을 한 후에 작업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메론의 단면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를 먼저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30을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9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연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다시 더블 클릭해서 93%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고 연색상을 지정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50%를 입력해서 카피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칼라를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해 주시고요. 앵글은 90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과 오른쪽 컬러 스탑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조하시고요. 이제 안쪽 씨앗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흰색 타운을 새로 안내선에 그리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0.71을 각각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화면을 확대해 주십시오. 작은 오브젝트는 정교한 작업을 할때 확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을 뾰족하게 해주는 Convert Anchor Point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Ctrl Y를 눌러서 겹쳐져 있는 다른 오브젝트의 면 색상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고정점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자, 위로 이동해서 지금과 같이 모양을 변경해 줍니다. 다시 컨트롤 Y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회전하여 복사하기 위해서 변형된 씨앗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해 줍니다. 위치 맞춘 후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반영축을 지정해 주시고요.
대화 상자에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서 카피해 줍니다.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복사를 할 때는요, 변형의 반복은 컨트롤 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의 안내선에 배치된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왼쪽 상단으로 Alt를 누르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조절점의 바깥쪽을 단식의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시켜 줍니다. 자, 조절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Show Bounding Box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 대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수평의 안내선에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합니다. 자, 상자 없이 반사 대칭하실 때는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네.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들을 같이 선택합니다. 상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자, 이때는 Select 메뉴에 Same을 클릭해서 Fill and Stroke, 동일한 면과 테두리 색상이 있는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해주는 방법을 쓰시면 빠른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8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는 맞춰주시고요. 이제 상단 줄기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릴 텐데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이쪽 색상, 스트로크의 두께, 6pt를 지정하시고요. 끝 모양은 둥근 라운드 캡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줄기 형태를 그려줍니다. 닫힌 패스가 아니라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요, 패스를 그린 후에 컨트롤을 눌러서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 주시면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지 열린 패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잘 됐고요. 이제 메론의 조각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원을 그려줍니다. 31mm를 각각 입력해서요.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형태와 같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5% 카피하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제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로 카피를 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36, 0을 입력해서 수평선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원과 수평선을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정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작은 중앙의 정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스켈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Non Uniform에서 Width는 Horizontal은 105를 입력해서 확대하고요. Vertical은 40%를 입력해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요. 화면과 같이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선택을 다 같이 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하면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편집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남길 건데요. 자, 복잡한 부분에 도형이 있을 때는요. 없애고자 하는 도형 대신 그 반대에 남겨질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트 메뉴의 인버스로 선택을 반전한 후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각각의 면 칼라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중앙에는요, 그라디언트를 면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레디얼 그라디언트 적용하시고요. 좌우의 클러스탑의 수치는 교재를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부분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격리 모드 상태는 유지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면적이 넓은 오브젝트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15%로 유니폼 115%로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만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길이 단면에 맞게 사선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겹쳐지도록 그린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깊이란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껍질 표면을 표현하는 오브젝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의 두께를 곱게 한후 면으로 확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디바이드를 할 겁니다. 충분히 바깥쪽으로 빼서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진 패스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려준 후에 스톱의 두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비트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지정하겠습니다. 비트 지정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나머지 형태도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면은요, 나중에 뒤로 보내줄 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고요.
이런 색상을 Select Same을 이용해서 빠르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오브젝트 패스에 얼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기 전에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쪽 오브젝트에 색상도 넣어주겠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해당 경계 모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클릭하고요. 디바이드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오브젝트, 튀어나온 오브젝트들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앞단계 경계 모드로 나가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시고요. 이 오브젝트는요, ESC를 누르고 선택을 하신 후에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로테이트 툴로 25도 회전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버틀 형태의 컵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바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25, 32. 6mm를 각각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단에 클릭해가지고 둥근 사각형을 또 그리겠습니다. 17, 4, 6을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하단에 배치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도 배치하겠습니다. 20, 1.5, 3을 각각 입력해서 상단에 배치해주십시오.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미리 맞춰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린 위쪽에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무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무브 대화상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가로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세로로만 버티컬을 축으로 해서만 이동을 해볼 겁니다. 프리뷰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0, 마이너스 2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이동하여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반복하여 복사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3개의 오브젝트 가운데 렉탱글 툴로 위스는 16, 하이트는 6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도록 그리시고요.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신 후에 이마이트를 통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파인더에 이마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 컬러는 투명, 테두리는요, 그림과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3dt, 캡은 버트캡, 기본 캡 지정해 주시고요. 코너는요, 라운드 조인을 지정해서 둥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 오브젝트를 옵셋을 이용해서 추가하겠습니다.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옵셋은 마이너스 1을 지정해서 를 눌러서 만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영 칼라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없애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활용할 텐데요.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충분히 덮도록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상단에 배치하시고요. 하단에는요,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트를 클릭하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16에 3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오브젝트한테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림처럼 5개 그리셔서요. 오브젝트 위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역시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하고요. 13, 21, 6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속성을요. 눈은 크며 테두리에 색상은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테두리 색상을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는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PPT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하시면 드래그해서 선택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고정점을 두개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누르시고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확장을 해주시고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메론 조각을 만들 텐데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변형하겠습니다. 왼쪽에 배치된 메론 조각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위쪽에 3개의 오브젝트만 포함되도록 드래그합니다.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자,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기 위한 선을 그려줍니다. 자, 사선을 그림처럼 그려주시고요. 같이 선택하고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만 삭제하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하고요. 마이너스 175도 회전하고 스케일 툴로 115% 확대한 후 상단 우측에 배치를 하고요. 어렌지를 통해서 어렌지를 사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빨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7p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탭은 버트캡, 코너는요. 라운드 주인을 클릭해서 모서리 부분, 꺾어진 바깥쪽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겹쳐서 배치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9,
1.3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제는 색상으로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20도 회전합니다. 그리고요, 화면처럼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Alt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여 배치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6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요. 하단에 빠질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허리젠탈은 0.5를, 버티컬은 마이너스 6을 입력해서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살짝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버전은 버전 따라서 버티컬에 마이너스 값일 때 위치가 상하로 이동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프리뷰를 체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쳐진 부분을 빼줍니다. 그리고 맨디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모양 앞쪽에 놓이는 리본 형태 만들 텐데요. 초반의 형태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40G, 하이트는 9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자, 하단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열린 패스가 됐을 때 브러쉬의 속성을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기본적으로 있는 브러쉬 중에 opt.flash라는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브러쉬의 두께는요, 사피티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면 바로 현재 지정된 브러쉬의 속성대로 그려지겠죠? 하단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연결 부위를 이렇게 그려주신 후에 색상을요, 지정된 컬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요, 곡선의 방향, 위치 지정을 하셔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맨 위에 오브젝트를 맨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툴을 사용해서 리본 모양의 꼬리 부분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신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바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됐고요. 자, 배치는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패스를 따라 흐르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서 핸들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클릭해 주시면 그림과 같은 곡선의 열린 패스가 그려지겠습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로 열린 패스의 왼쪽에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클릭해서요.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문장은요, 얼라인 센터를 지정하는데요. 패스의 길이에 따라서 중앙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수직의 표시를 드래그해서 화면 중앙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머스크 메론을 입력하기 위해서 상단에 글자가 입력된 열린 패스를 Ctrl Alt를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줍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타이틀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오브젝트를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메뉴에 가이드에 하이드 가이드를 클릭해서 안내선을 가리시고요. 파일에 세이브 엣지로 초반에 저장해 놓은 경로에 저장을 다시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